단지 이제 이게 인천에서 일어나서 인천에 큰 문제가 되지만 어느 곳에서도 이렇게 일어날 수 소지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뭐가 섞여 있는지가 사실은 제일 사람들이 궁금해요. 이게 뭐가 섞여 있길래 이렇게 붉은색 물이 나오는 겁니까? 이제 관로가 이제 노후되면은 이제 녹이 쓴다든지 물 속에 아주 가는 입자들이 있거든요. 예. 그게 딱딱하게 굳어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물이 한쪽으로 흐르면 그게 이제 떨어지지 않는데 요번 이제 인천 사태처럼 물이 이제 반대 방향으로 흐린다든지 아니면 압력이 굉장히 세면 그것이 떨어져서 이제 물 속에 있어서 그 불순 물이 이제 나오는 거다. 이렇게 관 같은 게 이렇게 있으면 이쪽으로 이렇게 물이 계속 흐를 때는 네네. 이쪽으로 침전물들 같은 게 여기 붙어 있다가 네. 이게 역류하면서 이런 것들을 지금 쓸고 나왔다는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예. 쉽게 얘기를 네네. 하면 녹물에다가 진흙물 이게 침전물이 있는 건데 이거 마시면 안 되는 거죠? 이제 많이 쓰면 마시면 안 되는 게 맞고요. 예. 이제 이른바 이제 기준치 이상이 되면 마실 수 없습니다. 지금은 이제 20일 정도가 지났기 때문에 초기보다는 많이 이제 안정화됐다. 네. 그래도 이제 주민들 입장에서 화가 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설명이 예. 잘 안 되니까 어떻게 돼서 반대로 그렇게 된 겁니까? 이제 공천 정수장이라는 데서 물을 공급하는데 예. 거기 이제 취수장에서 물 공급이 되지 않으니까 이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다른 정수장입니다. 이제 수산 정수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거기서 이제 물을 공급하다 보니까 그 이제 이 관로 쪽으로 이제 물이 나가는 것도 있고 예. 또 반대 방향으로 이제 공천 정수장 쪽으로 물이 흐르다 보니까 이쪽에서 예. 뭔가 돌리던 걸 이쪽에서 네. 돌리면서 역류를 시키니까 네. 뭐 대책이 있는 겁니까 이게? 정수장에서부터 가까운 데부터 이제 1차로 하고 예. 정수장에서부터 배수지까지 2차로 하고 배수지에서 이제 가정까지 가는데 3차로 해서 완벽하게 하겠다 이런 계획이니까 이제 훨씬 더 좋아질 거다 이렇게 판단을 예. 하고 있습니다. 위기 관리 능력이 좀 없었다고 그러니까 애초에 이렇게 역류시키고 이랬을 때 이런 걸 예상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초기에 예. 대응이 조금 부족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복잡한 관로에 대한 그런 기술력도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정수장에서 이렇게 관로를 전환할 때는 그런 것들이 이제 압력이 좀 조금씩 올려야 되겠고 또 유속이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지 미리 좀 준비를 해나면서 수계를 좀 전환했으면은 이런 것들이 좀 적었을 텐데 그럼 다른 지역에도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도 이렇게 수계 전환이라고 해서 다른 예. 정수장에서 물을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관도 이제 고장이 날 때도 있고 또 정수장에 또 물을 생산하기 어려울 때도 있으니까 단지 이제 이게 인천에서 일어나서 인천에 큰 문제가 되지만 전국에 이런 문제들이 일어날 소지는 굉장히 많이 있다. 또 어느 곳에서도 이렇게 일어날 수 소지가 있다. 지금 그 매설된 관은 1970년, 80년, 예. 90년 이런 때 많이 했거든요. 요번에 사고는 난 것도 1998년에 매설된 그런 관이었거든요. 예. 네. 앞으로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서구에 계신 주민들에게는 굉장히 죄송하다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바뀌는 큰 계기를 좀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관을 깔았다든지 새로운 도로를 만들었다든지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좀 눈에 보이니까 또 생색도 나기도 하고 이런 데 투자를 지자체에서. 많이 하지만 유지관리를 하지 않으면 아무리 관을 깔아놨더라도 오래되면 그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 유지관리를 굉장히 잘하면 칭찬도 하고 또 그렇게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 수돗물이 이른바 상품이거든요. 예. 상품은 이제 시민들이 원하는 대로 만들어주는 게 옳거든요. 이제 생산도 잘 만들어야 하고 그런 관로인데 이런 예. 유통체계죠. 유통체계도 정말 문제가 없도록 만들어야만 예. 그 물이 잘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패러다임을 좀 바꿔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그래서 지금까지는 뭐 지저분한 것만 많이 없앴다면 필요한 또 미네랄 같은 것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충분하게 공급하는 건강한 물이라는 패러다임을 바꾸고 정수기나 생수를 사서 드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근데 사실 그런 사설 서비스를 받는 것도 있지만 공공에서 물을 그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세금을 내는 시민들이.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이제 광역상수도를 하면 1조 4천억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데 정수기를 이제 설치해서 사용하는 데 나가는 비용이 한 2조 정도가 됩니다. 병물을 사서 먹는데 6천억 원. 어쩌면 2조 6천억 원은 오히려 수돗물을 잘 만들면 투자를 안 해도 되는 건데 사람들이 지출하지 않아도 되는 그렇습니다. 돈인데. 이른바 물복지 이런 것들을 잘 만들 수 있어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후세대 이런 사람들이 또 이런 후손들이 정말 건강하고 좋은 수돗물을 먹을 수 있도록
바꾸는 그런 계기로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돗물 복지 차원에서 접근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있나? 학벌, 그다음 지식, 아, 그것도 문제가 되네. 얼굴, 다음. 그만두겠습니다. 앵커, 그만하겠습니다. 뉴스가 원래 이렇게 막 다 지나다닙니까?